자, 트륙 갑니다. 477페이지. 트륙 가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내용이 별로 늘 게 없더라고. 그래서 그냥 정말 프레임만 넣었어요. 틀. 틀. 어느 그림이든지 액자가 훌륭하면은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. 그런 게 틀입니다. 틀은 포장지와 같아요.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도 포장지가 화려하면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게 느껴지는 거죠. 477페이지 보시면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날 지하철에서 우산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. 4,000원입니다. 또 어떤 경우에는 1,000원짜리 4장만 주세요. 그럽니다. 어떤 경우에 더 많이 팔릴까요? 2번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. 1,000원짜리라는 걸로 프레임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. 4,000원. 처음에 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동차 할부하는데 보면은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면 소형 자동차가 옵니다.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커피 한 잔, 이거 괜찮은데?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크게 제시하느냐, 작게 나눠서 제시하느냐. 이게 바로 프레이밍, 이펙트, 트력가입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력가가 있죠. 478페이지. 조삼모사. 그렇죠? 아침에 3개, 저녁만 4개 주겠다. 그러니까 막 화내잖아요. 알았어. 아침에 4개, 저녁엔 3개 줄게. 아. 여러분이 속는 트료가가 마트 가시면 늘 있죠. 그렇죠? 마트. 세일. 그럼 세일의 관점으로 보니까 갑자기 다 싸 보이는 거예요. 1 플러스 1. 이거 왠지 덤인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잘 보시면 1 플러스 1이 하나, 두 개 사는 것도 비싼 경우들이 있어요. 그리고 항상 마트는 늘 세일을 해. 그러니까 세일 가격이 오히려 정상 가격이고 우리가 한 번도 사보지 못한 그 가격이 사실은 지나치게 높은 이상한 가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. 대신 어떻게 이걸 제시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. 그게 그런 것들이 틀 효과입니다. 그래서 어떠한 틀을 가졌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세상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겁니다.